다른 어린아이들은 영어 차원에서 한글을 말하지 우리나라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했는데 그 전에 지금 그 여러분 마당이라는 의미는 아시죠? 마당이라는 것은 한마을에 넓은 아주 넓은 온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곳이기도 하고 그 의자 앞에 얇은 스폰지를 깔아놨고 이렇게 지금 국대회원들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자기가 젊다, 용기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마시고 앞에 이 스폰지를 좀 메꿔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좀 앞에 앉을 수 있게. 그
여러분들 작품 보여주셨습니까? 네. 작품 보여주셨어요? 네. 아주 시청 보니까 아주 모르시는 분들 하지 않으시는 확실히 되게 잘 보여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판매 날씨가 굉장히 이제 선선하시고, 네, 굉장히 좋은 음색 들고, 신선한데,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소리 드시고, 박수 치고, 노래를 공부하신다고 해서, 머리가 아주 후끈, 아주 뜨겁게, 그런 바람을 오늘 고민이 아주 굉장히 잘될 것 같은데, 야야, 고마워, 여기 앉아. 근데 그, 제가 누구신지, 누군지 모르죠? 왜 저 사람이 앞에 와서 이렇게 떠들어 하는 분들 말했으니까 제 손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주최한 민족교육 공사원에서 문화활동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엄범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제일동포 삼세원 앞에 마당 우리 선생님 고객에 우리 국가시동 분들 멀리서 세크라멘트 와서 사라져계신 분들까지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오늘 저희에게 그 마당 우리 선생님을 공연해 주실 우리 마당 여러분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드리고 우리 분들이 북미주 공연 일정이 어땠는지를 그냥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공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당도 우리 선생님을 공유해주실 이 제일동포 삼세문 앞에 마당 여러분들은 제목에도 있다시피 제일동포 3세, 4세로 출연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1983년에 오사카에 세운 문 앞인데 일본 사회의 그런 멸시, 한인들에 대한 멸시, 지금은 체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점점 바뀌어가면서 우리 문화를 믿고 그리고 우리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뜻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서 만든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제일동포 3세, 4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우리말을 하세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굉장히 잘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좀 서툰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말을 다 하시는데 미지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주위에 보면 2.5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오늘 그분들이 그 제일동포 3세, 4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포 3세, 4세들이 하는 그런 우리말 공연을 통해서 우리 북미지에서나 제일동포들도 왜 우리 민족문화를 지켜야 하는지, 왜 우리말을 써야 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그런 같은 해외 동포로서 제일동포의 삶이 어땠고 아 저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낌으로써 서로가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동포 선생님 앞에 마당 여러분들은 지난 7월 19일 미국 동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필라델피아 공연 시작으로 해서 7월 24일 뉴욕, 7월 25일 캐나다 토론토, 7월 31일 시카고, 그리고 지난주인 8월 1일 LA 공연을 마치고 북미주 마지막 공연지인 국가주국을 위해 브라비아 어제 저녁에 15인승 배를 타고 6시간을 운전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 토론토를 포함한 북미주 6개 도시를 도는 동안 그 굉장히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이분들이 오늘 공연하신 내용이 그런 제국 2세, 3세들에 대한 민족문화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서인지 그런 문제를 자신에게 지금 확인하고 그런 참여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 그 다섯 개 공연하는 동안 연인원 1,500여 명 이상을 동원하는 게 굉장히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분들 공연에는 작품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 저희 국가지 지역에서도 우리 국가지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한 차례 굉장히 센 작품받을 준비를 아마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람막이를 세팅하시고 공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연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공연은 저희 그 민족교육 공사원이 주최하고
대한탄 칼리지 한인학생회, 사람소축국대학 한인학생, 그리고 국가지 한인정치참여협회, 국가지 운동총연합, 그리고 국가지 홍계회, 민족민주운동연합 등 다섯 개 단체가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 행사를 주최한 민족교육공사에서 대표 의사팀을 수고하고 계신 이성신 선생님을 앞으로 모셔서 간단한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순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신 선생님 어디 계신지요? 앞으로 나와주시죠. 지원해 주신 각 업소와 또 각 본 단체
되게 그리고 멀리에서 참 많은 수고를 한다고 언론이나 다른 구역 같은 데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하기 싫지만 서치하고서 다음에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가 이만 감사합니다. 세대차이 때문에 어떻게 동료 보러가 있을 때 저희가 공격했습니다. 지금 내려가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도 자세히 잘 보이는데 아주 잘 생겼습니다. 네, 다음은 그 오늘 인사를 후원한 고개단체 중에서 국가주 한일정치 참여에서 부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신 우리 홍성진 님과 함께 모셔서 격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1.5세기인가 중간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선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럽의 한 사람으로서 재래기업 특히 1919년 많은 한국에서 45년 대만이 되어까지 그 많은 동안을 고생을 하고 끌려가서 중용으로 우리같이 이윤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다 끌려간 것 그리고 계속 강동원을 당하고 그런 순환을 겪고도 아직까지 우리 강동원의 인종의 뿌리를 잃지 않고 3세, 4세 운동을 이루신 9명 공연진이 제가 이제 관장하는 분들하고 거의 3세로 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한국말과 그런 전통을 잊지 않는 것과 동시에 그걸 더 나가서 우리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그런 한국의 마당을 한국에서는 대학생들과 죄송하지만요. 그들에 와서 많이 죄송합니다. 우리 운동의 일환으로 많이 유행이 된 거라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민족교육공사원의 그 한마당 때그 사람들 때만큼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오늘의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 저희 정치 생활 때에서도 저희 회원들이 어느 세대를 많이 회원들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2세를 이제 우리가 3세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미로 그래도 이제 이분들 우리 이 마당 이 문화대를 보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우리 이세를 어떻게 교육하고 또 우리 자신은 어떻게 우리를 미국 사회에서 정착시켜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인의 중요성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이 마당의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공연에서 아마 400여 명의 노동분들이 참석한 거라고 했습니다. 신문기사 여러분. 우리도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공연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오늘 실컷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들 신문으로 신문을 들어와서 예고시켜보고 노력해서 또 내년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또는 우리 미국에서도 이런 마당에서 한국에서 일본 가서 제일 족구들을 우리가 또 마음으로 같이 나눈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하고 참 여러 해 전부터 관계를 맺어오는 이제 우리가 인도교육공사업 이분들은 그동안 남들이 관심 안 갖는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바빠서 이제 오는 그런 문제들, 인종의 문제, 계속 차고 들어가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인종교육에서. 그래서, 후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아주 그, 기쁜 마음.
사업을 그 자리들을 후원자로는 선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민족교육공단원의 계속적인 노력과 우리들의 성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직접 공연을 해주실 제이동포 30분 앞에 마담 대표에서 머리를 보내오신 대표 고종자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급 땅 미급 산업에서 오늘 남녀노소 한것 없이 둘레둘레 모여앉아 고사 한판 지내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는 적발이 그나발에 삼천리 금수강산이 집팔빙 그날부터 고향에서 농사짓던 우리 할아버지들이 현재로 불려와 강광에서 토널공사판에서 지하분수공장에서 개처리와 몬등겨 맞아 죽고 배고파 죽고 도망치라 죽고 생지옥석에서 뼈를 죽여 겨우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도지조사 사업이란 미경 아래 대대손손 물려온 땅을 모조리 빼앗겨 살길 찾아 헤매하는 것도 모진 노동과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못당 빼앗기고 임접자 빼앗겨 살아와야 했던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온갖 고락 속에서 맞이한 파리도 대박이었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기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분단은 그동안 원수의 땅에서 살아와야 했던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멸시와 동화 정책 속에서 동포 길이 남북으로 갈라져 사분모여로 된 지 언 4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빚던 조직 상처에 한 번도 못 가본 채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벌써 우리 동포 사회에 일할도 남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도 모르고 민족도 모르면서 일본에서 태어난 우리 이 3세들은 해외에 사는 납품을 같이 하는 우리 동포끼리 모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한 맺힌 역사를 소상히 밝혀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선조원은 소리소리 내리셔서 우리 오늘 고사판에 내려오소서. 만주 벌판 시베리아 벌판에서 일본 땅에서 여러분들의 주말에 모진 고문에 돌아가신 독립운동이 역사하고 강제연행이나 침용으로 불려와 당광에서 모진 노동과 굶주림 속에서 돌아가신 당광으로 일본군 대벌레원을 산속에서 세우느라 불려와 다이나마이트에 숨친 마치로 오는 여봉으로 쓴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정신대로 만주 태평양 지역으로 불려다니다 고향 산천을 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신 정신대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2000도를 넘는 열선을 맞아 온몸에 화상을 입고 물주어 온태로 초생진이라 치료도 못 받은 채 돌아가신 원폭원원 해방을 맞이하여 못 배운 까만 눈의 하늘을 푸느라고 세운 우리 학교를 지키려고 일본 정부와 미군의 탄압에 항의하다 외놈의 총알에 맞아 죽은 상영원원 그리고 그때 감옥 속에서 구분당하여 돌아가신 감옥원원 온갖 후여시와 동화 정책으로 인해 민족혐오주의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종각원원 부디 부디 나오셔서 맺힌 한 풀고 사인원 풀어서 허리 펴고 가슴 퍽 벌리고 한바구스를 잊지 않고 조센진으로서 살아나가며 우리 민족 공동체 만들어 남이다 북이다 버리지 않고 하나되어
어깨에 춤 흥실흥실 추는 날 그 금발에는 오로지 조국 동포 해외 동포 한 곳에 모아나가 우리가 주인 되는 세상을 꾸며 인간답게 사람답게 한평생 살아 죽어서 옛 원혼 같은 머리나 어깨 천지신명 온갖 착신계 비나이다 상향
양주.
아니에요, 저 너무 긴장해가지고.
근데 선생님, 선생님은 언제 또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아, 내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뭔가를 오늘도 떡볶이 보았고. 안녕.
등신거리야. 맞아. 이렇게 하면 어떠니? 어떻게? 방 하나 빌어서 내주는 거야, 먹고. 먹고? 강습대를 하면 어때?
こじらどーりんかんだうりこやんばかやじ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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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1월 24일
논문서 판단, 조센진 학교 지급에 관하여 제유 조선인은 일본 본영에 따라야 한다. 조선인 자녀들도 한명에 해당하는 자는 일본인과 같이 본립 아니면 사립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해야 한다. 어째서 우리 학교를 빼앗아가는가? 우리 손으로 우리 학교를 지키자! 온지들 모여서 다
나무 깊이 뿌리를 박은 오목의 새 생명력임을 자기 목숨과 바꾸어 구렁이를 물리치는 두꺼비의 연맹함을 이 세상에 사는 60만 현재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 주었습니다. 우리 김동해 선생님은 이 투쟁 이후 오사카부 부장과 우리 본고 조직인 조령 사이에 맺어진 각서에 의해 생긴 민족학급 선생님, 즉 제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되셨답니다. 16살 김태일 소년의 죽음, 우리 학교
안나오의 민족학급을 개설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민족교육을 지키자는 노력은 어느 날 일본 국가의 일본인 학교에 80여 명, 거기에 모인 학생 수는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온 몸으로 깨우치시고 몸부림 치시던 김동회 선생님 퇴직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뿌리신 민족 교육의 씨앗은 오늘날 가시밭 같은 일본 땅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로 민족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넘어가야 하는 것은 실제 있는 휴전선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38선이 아닙니다. 고독했던 우리들, 제일 동포는 조국과의 우리감 때문에 고독했어요. 해외에 사는 우리 자신이 홀릿하는 고독함에 휩쓸려 버리지만 이제 우리는 외롭지는 않아요. 즐거운 일도 함께 즐기고 슬픈 일도 함께 슬퍼하는 우리 동포가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살아갑시다. 아,
바로 이제 방문하셨는데 잠시 자신을 약간 정리하고 오늘 공연 우리 선생님 공연에 수고하신 우리 제일동 삼성문 앞에 마당 여러분들을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강력한 일본 정부역과 민중연합을 맡아주신 우리 강성윤님 앞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주인공 김동현 선생님 역을 맡으신 강효영님 앞으로 모셨습니다. 김동자 님 역을 맡으신 김현수 우리 고정자 선생님 앞으로 모셨습니다. 김성미, 김아사, 김성미 김아사 우리 어머니 여행 맡아서 우리 김찬단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준혁과 악사역을 도맡으셨던 안성민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성민님 앞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비문과 우리 뒤에 악사를 맡아서 우리 홍홍공님 앞으로 모셨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화면 펼쳐주신 우리 소개하지 마. 우리 고모사님 정리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후원해주신 사무세 주립대학 한인학생에서 그 마당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꽃다발을 드리겠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꽃다발 전달해 드리는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님 지금 꽃다발을 받아주시죠. 여기 뒤에, 여기 뒤에 있습니다. 다 같이 격려해 왔습니다. 우리 민정연합에 보이신 우리 제일동포 삼성문 앞에 마당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며 오늘 한잔을 마음 기대하겠습니다. 따줘 뜯어주라고.